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이번에는 우리가 기본 문법 알아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.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파이썬의 전체적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세미콜론에 관련된 건데요. 많은 프로그램 언어들은 하나의 구문이 끝날 때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습니다. 하지만 파이썬은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. 자 세미콜론을 붙여도 문법적인 오류는 발생하지 않아요. 근데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겠죠. 그리고 이렇게 한 줄에 여러 구문의 명령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 구분해 줘야 되겠죠. 그럴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.